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흐르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셋, 그리고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의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이 악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노아 한 사람만 빼고요. 돈이 최고지. 나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야. 아니지, 아니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내가 입은 이 옷이 얼마나 비싼 것인 줄 알아? 반짝반짝 빛나는 내 모습.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반하겠지. 노아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는 무엇일까요? 방주는 바로 네모 모양의 커다란 배예요. 노아는 노아의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구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방주를 함께 짓도록 하자.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방주를 지을 나무를 구해오겠습니다. 아버지, 방주를 지을 망치와 톱, 그리고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요즘 정신이 나갔나 봐. 아니, 물가도 아니고 땅 위에서 배를 짓고 있어. 그러게. 아, 요즘 헛소리도 하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나 뭐라나.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심판? 우리 구경이나 가보자고. 우와, 진짜 크다. 아니, 비가 내려봤자 얼마나 내린다고 저렇게 큰 배를 짓고 있나 몰라. 그러게 말이야.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다
답답하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더니 세상 돌아가는 걸 알 리가 없지. 요즘 세상에 저런 큰 배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저러는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고 있다니. 저런 이야기를 믿을 바에야 우리는 차라리 하루라도 더 재미나게 놀아봅시다. 좋아요. 그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가 완성되었구나.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7일 동안 동물들의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여 각 동물들이 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비를 내리는 여러 날 동안 먹을 식량들을 배에 실어 놓도록 하여라. 그 후에 40일 동안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7일 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의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어요. 동물들도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어요. 곧 방주의 문이 굳게 닫히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와, 진짜 비가 오네. 며칠째 비가 오고 있어요. 아니 그럼 노아가 말했던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그 배에 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어서 그 배로 가봅시다. 정말 비가 그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살려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노아! 아이 노아, 우리 좀 태워주세요! 40일 동안 낮에서 밤까지 내리던 비가 그치고 150일 동안 온 세상에 물이 넘쳐났어요. 오직 방주의 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점점 물이 줄어 방주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멈추었어요. 아버지! 드디어 배가 멈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구나. 바깥 세상이 궁금했던 노아는 배 안에 있던 비둘기를 날려보내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방주로 물고 왔을 때 비로소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노아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속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함께 방주에 내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노아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는 사람 속에 마귀가 있다는 원죄와 창세기 3장 15절 피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예수사랑 유치부 여러분, 지금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예수사랑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 몸에 연결하여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실천하는 것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이랍니다.